간제가 있네요. 네. 크게 들어가세요. 네. 간제가 있다 그러시는데 그 간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간제 지금 구슬이 간제가 한 지가 9년짜가 됐어요? 8년짜가 됐어요? 9년,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쵸? 네. 9년짜가 보여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년짜래요. 네. 10년 전부터 일은 벌어졌는지 모르나나 9년짜 간제가 됐거나 네. 9년 전부터 내가 간제에 엮여 있다 그러는데 간제에 엮여있는데 그냥 간제가 아니라 억울한 간제다. 네. 억울한 간제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네. 내가 조그만한 그 건물에 네. 뭐 상가 같은 게 보여요. 네. 그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긴 것만 대답하시라고요. 네. 상가 같은 게 보이는데 그 상가에 언니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끼고 들어갔든지 네. 그 월세를 끼고 들어가서 산 적이 있어요. 장사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네. 음식 장사하셨어요? 네. 뭐 장사했어요? 분식. 분식? 아, 음식 냄새는 나는데, 뭐까지는 안 보이죠, 네, 미안하게도. 보여주시면 도저히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번 물어봐.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좀 분식 장사 그래도 좀 됐나봐. 네. 분식장 좀 남들보다 좀 거기가, 언니가 좀 사람을 좀 따냈나봐. 네. 분식 장사가 좀 돼서 언니가 일방적으로 통보 받듯이 네. 언니가 좀 쫓겨났어요? 소송하다가 제가 지쳐서 그만뒀어요. 아니 쫓겨났냐고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소송한 것은 지금 이미 나왔고 네.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말을 해서 네. 구독자들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져서 어떻게 점자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잖아. 네. 그쵸? 네. 나는 몰라요, 그걸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그 점사를 빼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이 언니는 그냥 아무 그 내가 만약에 10월달에 만기야. 네. 10월달에 만기면 10월달에 되기도 전에 네. 6월달이나 됐을까? 예를 들어서 통보 받고 언니 쫓겨났냐고. 네. 응? 근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난 거야?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폭력이라 해야 되나? 그냥 갑자기 새벽에 없애버렸어요. 제 물건을 전부 다. 왜? 어느 날 새벽에 옆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제 물건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제로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힘으로. 힘으로?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벽에 불러서 갔더니. 그쪽에서는 언니한테 이제 그쪽 팬은 아니겠지. 네. 내 구독자 팬이겠지. 네. 그쪽에서는 언니한테 이미 통보 줬고. 그쪽에서는. 통보 없이. 근데 그쪽은 통보 줬다는 소리가 뭐야? 나는 미리, 한두 달 전에서부터 당신한테 말을 했다. 지금 자꾸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그니까. 소송 중에, 그 부분은 제가 쫓겨날 부분이 아닌데, 없애버렸어요. 물건 없애고, 다른 사람을 앉혀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애무새를 하면서 언니를 애매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년 소송 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없애버렸어요, 물건을. 그래서 제가 몇 번 다시 치고 들어갔는데, 한 번인가 치고 들어갔는데, 힘이 딸리니까 제가 더 이상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자유당 시절에 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제가 쫓겨나다시피 쫓겨난 거죠.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이 간제 소송을 이미 끝난 거잖아요. 제가 한 1, 2년 전에? 전에 제가 더 이상 힘도 딸리고 막 이제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송에 지쳤다 뿐이지 예. 이득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그냥 가슴만 아까 내가 했잖아 진싸움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진싸움 아닐까라고 했는데 언니는 어쨌든 진싸움을 한 거고 그게 언니가 이미 녹초가 돼버렸고 뭔 말인지 알죠? 12년부터 내가 12년, 13년, 14년, 15년부터 언니가 운이 거꾸로 만약에 머리가 머리가 걷고 땅에 다리가 하늘로 솟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결론을 말을 하자면 언니가 그때부터 내가 가장이 돼서 집안 살림을 꾸러 나갔단 말을 하는 거야. 그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언니 결혼해서 처음부터 내가 가장이 돼서
집안을 끌어 나갔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억척스럽게 사는 집밖에 없었는데 네. 이쪽 쪽에서 돌멩이만 많이 당했단 말을 하는 거고 네. 내가 그 관제가 꼈단 말은 왜 굳이 끝난 관제를 이야기했냐. 그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대요. 네. 그 시기에 맞물려서 내가 10년짜 11년짜 네. 언니가 망조가 많이 들었어요. 네. 간제 망조가 들었죠. 또 이쪽에 말하자면 사람하고 이별의 망조가 들었죠. 네. 지금만 대답해서 무조건 네네 하지 마. 네, 어떤 네네 하면 나는 지금 실린 대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언니 자꾸 이거 들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안 들어줘요. 맞는 말씀이세요. 어? 내가 이렇게 전부 때 이거 진짜 좀 아 이 사람 이렇게 봐줘야겠다 웬만해서는 여기는 안 나가요 여기서는. 네, 저도 봤어요. 그쵸? 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안쓰럽게 보이지? 그래서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2년짜 네. 15년짜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지금 이걸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처럼 10년짜 11년짜 8년짜 9년짜 언니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간제로 엮어서 간제는 이미 끝났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미 끝난 간제 가지고 뭐 너무 머리 아픈 네. 응? 머리 아프게 그냥 돈만 벌었다고 보면 돼. 네. 돈만 버리고 마음고생만 했고 그냥 바삐바삐 딸린 그 힘 딸린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 네 맞아요. 응? 그 고생 싸움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네. 응? 어느 쪽인지 언니 남편 쪽인지 네. 언니 쪽인지 15년 전이 됐을까 네. 16년 전이 됐을까 네. 누가 산소 다 파버려서 누가 다 산소 뿌려버렸어요. 산소요? 뿌린 거는 제가 그거는 모르고 있고 한 7-8년 전에 산소를 저기 이렇게 다시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다듬어서 뭐 이렇게 이장하고 이거 단돌이? 그건 아버지가 한 걸 제가 아버지 말고 친정아버지 말고 친정아버지. 시댁부리에서 예.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아까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들어오면서 언니 앉아있을 때 향을 예. 끼웠죠. 예예. 그럼 내가 무당 집안이나 향을 키고 들어오지 예. 그냥 일반 전부로 왔을 때는 향을 안 피워요. 예. 아마 시댁부리에서 불명이 우리처럼 이렇게 빌었던 할머니가 계셔요. 예. 어? 그런데 그 빌었던 공줄기가 끊어져 버렸을 거야. 끊어지면서 다 남자로 쳤을 거야. 남자로 쳤다는 뜻은 남자들이 하나같이 다 무기력하게 돼버렸을 거란 말을 하는 거라고. 네.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 언니가 시집가서 네. 응? 내 남편 속을 알지를 못하고 살았노라. 네. 응? 너 그렇게 호응 없이 대답하면 못 맞지.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라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크게 해주세요. 네, 예. 네. 내 남편에 결혼해서 내가 임신해도 축복받지 못한 임신이었고 네. 응? 애기를 낳아도 축복받지 못한 애기였고 네 그렇게 느끼고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신랑이 웃음을 줘야지 신랑의 사랑을 줘야지 신랑은 말이 없는 사람 네. 그냥 뭐에 젖어서 자기 혼자 머릿속에 젖어서 사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 무슨 대화가 될 것이며 네. 또 그런 사람이 혼자 중얼중얼 거르는 말은 잘하는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신랑하고 살았다 네. 이 말에서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 네. 그래요? 네. 근데 왜 이 말 하냐면 8년짜가 아니라 산소를 엎은 적이 한 번 더 있었대요. 아까 시댁 쪽은 제가 잘 몰라서 15년이 작은 집이라 15년이 됐나 20년이 됐나 그거는 시댁 쪽에 한번 저기 우리처럼 네. 그 이렇게 법당 모셨다는 소리 못 들었어. 네, 시댁 쪽은 제가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예, 예. 알면 좋았을 것만.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시집 가서 그래서 언니가 행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맞아요. 단 한 번도 웃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 네. 그냥 언니가 여자인 언니가 남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고 내가 오히려 내가 손땀에 피땀을 흘리면서 내가 고생고생 하면서 내 남편 내 자식까지 먹여서 여기까지 온 분이 언니야. 네.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 9년짜 됐나 10년짜 됐나 저기 문서에 도장 찍은 게 보인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겠어? 이혼한 거 그치? 네. 남편아 이혼한 걸 말하겠지. 네. 도장 잘 찍었네. 그래요. 도장 잘 찍었는데 순신 찍어줄까?
좀 많이 힘들었죠. 그쵸? 네. 예. 갖기는 싫고, 놓치기는 싫고. 네. 어? 이거 어쩌자는 거야? 네. 가지려면 확실히 자기 여자를 만들든지, 네. 보여주든지, 놓기도 싫고. 아마, 오히려 언니가 돈을 주면서 이혼해달라 그랬을걸? 응? 그랬어요. 그쵸? 네. 참, 가지가지 하네. 진짜 모진 인생 살았네. 가지가지 똑똑한 척은 혼자 하시면서 가지가지 눈물 흘리는 인생 살았네. 좀 멍청하죠. 응? 멍청한 게 아니라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으면 그런 인생 살았겠어. 응? 근데 우세요. 왜 울라다 말아요. 그냥 우세요. 응? 참 안쓰러운 게 그럴 때 내 친정도 분명히 있겠구만. 내 친정도 분명히 있었구만. 친정에서 왜 그렇게 별종같이 언니를 생각하고 네. 친정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는지 네. 그게 참 안쓰럽고 안타까워. 네. 어? 내 친정 뒀다가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네. 밥에 먹을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친정 식구들도 무심했는지 참 안타깝고 내 시댁 식구들도 무심했는지 시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언니가 애초부터 시댁한테 잘 못하지는 않았대요. 응? 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응? 신랑의 무능력함에 신랑의 이간질에 어? 그렇게 돼버렸지 내가 애초부터 시댁한테 못한 건 아니다. 네.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응? 그렇죠. 네. 응? 그랬다고 말을 하는 건데 네.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언니가 야, 이미 끝난 것을 내가 점을 봐주는 거야. 네. 고생 많이 했다고 네. 점을 봐주는 건데 오늘 언니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네. 다른 게 아니래요. 맞는 것만 무조건 내는 하지 마시고 네. 나 지금 힘 딸려요. 아까 손님 많이 본거 봤잖아요. 네. 하루 우리 노트북은 이렇게 나가지만 한번 찍어놓은 게 그 뭐 석 달 된 게 나가고 그래요. 그럼 11명씩 찍으려면 솔직히 힘들어요. 네. 하루에 손님 2명밖에 못 본 내가. 그쵸? 그러니까 호응이라도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맞힌 것만 호응해주지 안 맞힌 거 호응해주지 마세요. 네. 언니처럼 대답 안 해주면 댓글에 욕해요 언니. 대답, 네. 뭐하러 전보러 왔냐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응? 근데 뭐하러 전보러 왔냐면 언니가 속 터져서 전보러 왔대요. 예. 네. 대답 잘하니까 무조건 이제 속 터져서 전보러 왔다고. 그게 아니라! 어? 형아가 말을 안 듣는 형아가 있대! 형아. 어. 예. 네. 언니 집에 형아가 하나 있대. 예. 네. 말을 안 듣는 형아가 하나 있대. 예. 네. 방만 차지하는 형아가 하나 있대. 예. 네. 방 귀신 형아가 하나 있대, 방 귀신. 예.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알아요. 뭔 말인데? 아들 있죠, 뭐. 찢어지. 할머니. 힘들어. 앞으로 구독자들, 말 잘하는 구독자 보내줘. 진짜 부탁해, 할머니. 나도 1년 농사하고, 한 달 농사하고. 그래. 어? 뭔 말인지 알지? 말을 잘하는데, 언니 성격이. 네.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쵸?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 언니 목소리가 새어나가서 뭐 안 좋을 일이 있어서 목소리 작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크게 대답해 네, 주세요. 네, 네. 아까 지금 말했듯이 지금 목소리가 적나요 지금? 많이 적죠. 어 그래요? 네. 몰라 또 구독자들이 또 들었을 때는 나한테 너무 다 고친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성격이 급해요.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분밖에 안 나갔는데 20분 앞에 20분에 나는 쇼부를 다 끝내야 돼요. 그 쇼부가 아니라 언니 점을 다 봐줘야 돼요. 그런다고 어떻게 20분을 다 보겠어. 굵직한 것만 봐줘야 되고 언니가 왜 찾아왔는지를 나는 봐줘야 돼요. 응? 네. 지금 아까 이제 간제도 끝났고 이혼도 끝났고 지금 이미 내 속쓰라는 가슴은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래. 네. 끝난 일이라고 그 말 한다고 네. 끝난 일이라고 그러고 진짜 찾아온 곳은 형아 때문에 찾아왔고 돈을 또 어디서 받을 게 있나 봐 언니가. 네. 돈 받을 게 좀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 나한테 그거 알고 싶어서 왔다 그러는데 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예 네, 맞아요. 맞지? 예. 형아가 밖에 나갈 생각을 안고 있대. 네. 일할 생각을 안고 아까 방 귀신이 됐냐 그랬잖아. 네. 껌딱지에 방에다 붙여놓듯이 껌딱지 같이 돼가지고 네. 움직이지를 않는데 그리고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엄마가 뭔 말을 하든지 그냥 하세요. 대꾸도 없어. 네. 나는 그냥 이렇게 있으랍니다. 이렇게 네. 그냥 좀 쉽고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안 나간 건 안 나간다 치더라도 네. 좀 깔끔하게 식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굼벵이처럼 방구석에 딱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무슨 컴퓨터를 보는 건지 핸드폰을 보는 건지 게임만 집중해서 본다는데 네. 응?
그 지금 맞아요. 그 형 왔다며 엄마가 답답해 죽을 것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네. 가서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니까 예. 가서 어디 친구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네 맞아요 그거 보러 지금 왔다는데 네. 이 아이가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건지 네. 어 언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어 그냥 내가 좀 집에 좀 집 안 지키고 집 도덕 없어 네. 뭔 말인지 알지 집에 네. 도덕 안 들어와 도덕 안 들어오니까 너 집 안 지켜도 돼 그냥 밖에서 친구들 좀 만나고 네. 어 좀 남다의 행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쩌면 내 가슴속이 말합니다 언니 가슴속에 네. 나한테 어쩌면 니네 아빠하고 1%도 단 1%도 틀린 게 없냐 어쩌면 똑같냐 네. 너네 아빠 그늘에서 벗어났는데 간신히 벗어났는데 네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 네. 어? 나 잡아먹으세 하고 맞아요 응? 어쩌면 좋아 어? 차라리 엄마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1%도 안 닮았어 그러게요 어? 고집 센 건 닮았어 네 맞아요 응? 어? 맞아요 엄마의 그 어? 어떻게 해서 먹고 살라는 거 그런 건 안 닮았어 네. 그리고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든 말든 내 가정을 지키려는 것 엄마는 있었어요 네. 솔직히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도 어, 못할지도 안 할지 너무 힘들게 무능력했기 때문에 언니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네. 그냥 집안에만 가만히 앉아있었다더라도 언니는 이유는 안 했대요 근데 거기에 또 뭔가 있었대요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어? 그래서 언니가 어쩔 수 없이 이유는 했대요 선택이란 단어를 했대요 네. 그냥 벌었단 돈, 준 돈이라도 까먹지만 안 했으면 다행했다고 말해요 네. 언니 마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 아, 정말 성의 없네. 아, 대답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네요. 네. 근데 이 아들이 컴퓨터를 뭐 합니까? 뭐, 젊은이가 게임하오죠. 응, 게임만 한 게 아니라도 컴퓨터를 또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그럼 뭐, 거의 게임하는 것 같아요. 응. 또 뭐 하고 있는데? 다른 거 뭐, 주식이요? 응. 그런 거, 예. 취미 없는데 아니 게임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게임도 하지만은 주식에 취미는 없지만 지가 지 담배값으로 예를 들어서 살라 저거 마음 먹을라 뭐 예를 들어서 술이라도 살라 마음 먹을라 그러면은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러고 네. 그러나 뭐 이렇게 머리가 꽉 튀어서 무슨 네.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대 전혀 없대 아무 생각이 없대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네. 이 아이 어렸을 때 다친 적 있어 머리를 맞았거나 교통사고는 없었어요. 아니 교통사고 네. 아니더라도 네. 머리를 아버지한테 맞았거나 네. 다친 적 없었냐고.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순간적으로 머리가 엄마를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네. 머리가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뭘 했다가 까먹어 버려요. 까먹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성의 없는 것은 엄마가 대답하는 게 성의 없는 거고 예. 엄마가 지금 나한테 대답하는 게 성의가 없는 거고 예. 그 아이는 그냥 들으면은 여기서 머릿속으로 우리가 딱 투입이 돼야 되잖아 예. 이 말소리가 예.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엥엥 소리 듣고 이거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 전혀 대답해놓고 이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예. 내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했지? 대답은 해요 그러니까 뭘 했지? 그걸 다 까먹어버린다고 네. 순간 다 지워져버린다고 그래서 다친 적 없냐고 내가 딱 마비되면 죽잖아요 네. 그러듯이 딱 멈춰버린다고 그래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이걸 갖고 있어 아, 학교 다닐 때 저 친구가 의자로 여기 했어 예 네, 근데 없다 그러세요 아니 깜빡했어요 우리 부모만 생각했어요 부모만 응? 부모 선에서만 생각을 했지 학교 다닐 때 그 동료 학생이 동급생이 의자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한 좀 찢어져서 뽑은 적 있어요. 이러면서 그전에는 안 그랬대요. 그전에는 그래도 말도 하고. 집안에서만 생각을 아, 나도 했어요. 미안해. 엄마, 아버지 그 생각만 해서 둘이 싸운 것 쏘한 것밖에 안 봐서 그 둘이 맞았나 그 생각만 해서 네. 그래서 애들 잡았으면 졸라 잡으려고 성의 없는 대답해서 졸라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잡지도 못하고 생겼네. 어? 뭐라 그러지? 그렇게 한번 머리를 한번 크게 다치고 나서 네. 애가 진짜로 안 들으려고 안 들은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멎어버렸다고 그래. 아.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댁 뿌리에 네. 아까 내가 말했지 이거 겉으로 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네. 어? 시체가 밖으로 기어 튀어나와 있어요 어떻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치 네.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쵸 그것은 그만큼 내 조상줄을 위해서 빌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신을 빌은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조상 입에 모셔놓고 네. 시제 지르고 그랬다 그래야 되잖아. 네. 그런 집안이 당신 집안이라고. 시댁 쪽으로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누가 저기다가 그 뿌렸냐. 저기 그 산소를 파서 뿌렸냐 했잖아. 네. 그 윗대에서 일어난 일이 20년, 네. 15년 그 무렵, 네. 17년, 20년 그 무렵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언니가 결혼해서 행복한 적은 사실 없어. 네. 없지만은 우리 아들한테 그게 영향이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 해골로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아마 어디서 점을 봐도 이런 점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네. 이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을 네.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해골이 보인다 했잖아. 해골 네. 머리가 보이고 뼈가 보인다 이 말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뭐 얘는 머리 다친 건 기본이에요. 네. 왜? 이런 집은 꼭 머리를 다치게 돼 있거든. 네. 그러면서 얘가 머리가 엄마가 생각한 대로 빨락빨락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방에서 부엌 가기를 10분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 정도로 느릿느릿하단 말을 하는 거고 네. 얘는 전쟁이 나도 다 피난 갔는데 방에서 전쟁 났어? 컴퓨터 하고 있으래요. 제가 그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죠. 제일 먼저 죽을 걸. 전쟁 나면 지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엄마 마음속도 이미 포기는 했어요. 사실은 포기는 했어요. 네. 포기는 하고 와서 그래도 무당이 좋은 말이라도 해줄까? 네. 한 번 그 마음의 기대치를 갖고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맞죠? 네. 이거 물어보러 온 거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 이제 아들 딸이 눈물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강단이 됐죠. 이제 그렇게 눈물도 없어요. 네. 왜? 사람이 10번 부탁하고 20번 부탁을 했어. 네. 30번 부탁을 했어.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거든. 네. 그러나 이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 30번 부탁한 내 아들이 나를 엄마 보듯이 보지를 않고 악녀 보듯이 보는데 나라고 엄마라고 내 뱃속에 난 아들이지만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맞아요.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쵸? 네. 애기가 그렇게 엄마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를 엄마를 안 보고 애기의 순간적 마음이에요. 악녀 들어왔네? 집에 악녀 들어왔네? 그래서 애기 눈빛이 낮에는 자라야. 밤에는 눈빛이 반짝반짝 해라야. 네. 못 봤어? 예, 네, 밤에는 별로 못 봤어요. 밤에 눈빛 한번 봐봐요. 네. 그래서 낮에는 실컷 자고, 엄마 밤에 자고, 사람들 밤에 자잖아. 밤에 자면 혼자 막, 이 소리가 더 강하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네. 알아들어. 왜 그 원인을 나는 찾아줬어요? 네. 내가 이 점을 보면서, 조상탕, 신탕을 빼요, 다. 왜? 없자, 다 있어. 대한민국 누나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빼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산소 탈에서부터 이 아이가 묶여져 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백날 첫날 말해봤자 들리지가 않는다 말을 하는 거고. 네.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 그만큼 공출, 아까 조상 입회를 해놓고 이 집은 산소에다가 절을 했던 집이야. 그 또한 없어졌단 말 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말할게. 내 아들 잡아먹고 있다는 뜻이야. 네. 엄마가 내 아들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왜 해필이 우리 아들이야. 왜 해필이 우리 아들이 이런 기문이 잘 열리는 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 선택을 돼서 이 아이에게 힘든단 말 하는 거지. 15년 전이요? 15년에서 20년 전 딱 찾으면 다 그대로 나오고 그 답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딱으로 시체 다섯 번 뭐야 해골로 그것도 어떻게 보이냐 높은 산 중에 보면 큰 바위 있지 바위에 딱 걸쳐지게 보여 뭔 말인지 알아? 그만큼 신의 벌전도 있고 조상의 벌전도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것만 깨끗하게 해결해주면 이 아이가 머리는 다친 거는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안 나간다고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엄마 이 아이 마음의 문 속 뇌를 모르는 게 엄마야 엄마가 세상에서 다 이겨. 다 이기는데 이 아이만 못 이겨. 맞아요. 그쵸? 예.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또 돈 갖고 누구하고 싸워요? 싸우는 건 아니고, 이제 못 받고 있는 거고. 그니까 누구하고 돈 갖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냐고요? 그거 누구를 누구라고 그래야 되지? 말해도 해요. 가족? 아니, 가족 아니에요. 응.
뭔가 뭐 투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은 뭐요? 가족하고 돈 갖고 싸운 적 있었어요? 아니 가족은 돈 갖고 싸운 적 없고 지인하고. 그래? 네. 엄마 후회할 텐데 가족하고 돈 갖고 싸운 적 있었다는데? 친척자 가족하고 돈 갖고 싸운 적 있었다는데? 네가 받았니 내가 받았니 너는 다 이미 받아 처먹었지 처먹었지 않니 하고 싸운 적 있다는데? 그게요. 아직 뭐 아버지 돌아가신 유산도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 안 됐지만 네. 어? 돈 갖고 분명히 소리는 나왔다는데 너는 받을 게 없다. 너는 이미 다 받았다.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지금 옥신각신은 해요. 근데 왜 없다 그래요, 진짜. 아니,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싸운 적은 없으니까 그냥 자기 그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아, 지금. 자기네끼리 뭐 하는 거니까 냅두는 거죠. 지금. 냅두지 마. 언니가 그 입에 오락바락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언니가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네. 아이씨, 더 안 봐, 씨. 꺼, 씨. 나 진짜 안 봐, 이제. 용용사장!